안녕하세요, 드림지게차입니다. 오늘 작업은 헬스클럽의 자전거거든요. 근데 지금 헬스클럽이 골목 안에 있어갖고 큰 윙바디가 들어가지 못해서 도로에다가 하차를 해놓고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보면은 시야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이 카메라가 없으면은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. 굉장히 시야를 많이 가리고 있어요, 현재 상태에서. 그래서 앞에 있는 그 모니터를 보면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이제 골목길인데 일방 통행로이기 때문에 앞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는 없을지 모르지만 일반 행인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.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돼요.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오면 되는데 이 자전거가 꽤 비싼 물건이죠. 요즘 그 피트니스 센터에 있는 그 자전거나 이런 장비들이 값이 어마어마해요. 어떤 거는 참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이죠. 자전거라 그래서 다 같은 자전거가 아니죠. 우리가 보통 집에서 쓰는 자전거, 그런 자전거가 아니에요. 자, 오늘은 이제 여기 와서 다음에 갈 때는 이제 후진으로 내려가야 돼요. 지하실에 있거든요. 지하실로 내려가야 되는데 후진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. 뒤에 차는 계속 쫓아오고 이제 회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어 갖고 이게 지금 이렇게 보여도 길이가 꽤 길어요. 2m가 넘는 길이거든요, 현재. 지게발까지 하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팔레트 위에 있는 거니까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고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. 밑에 팔레트에, 나무 팔레트에 저 자전거가 볼트로 고정이 돼 있어요. 팔레트만 잡아뜨리지 않으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죠. 제가 오늘은 이제 운반하는 거는 이제 숱하게 봤으니까 제가 이제 영업용 지게차를 하면서 절대 제가 양보를 못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세 가지죠.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, 첫 번째 안전만큼 제가 양보를 못합니다. 어디 작업을 갔는데 제가 판단해서 안전하지 못한 작업이다 그러면은 그 안전 조치가 안 되면은 저는 작업을 안 해요. 지게차가 굉장히 위험한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. 잘 몰라요, 사람들이. 이상하게 지게차 옆에 있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가 있고 또 앞에 보면 또 지게차 발 앞에 와 있고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지게차 세워놓고 사람들을 보고 좀 옆에 있지 말라고 정확히 얘기를 하고선 작업을 했어요. 그만큼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가장 양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이고 다음 두 번째는 요금입니다. 요금이 지금 우리 고향 파주시 지역은 올해 1월 달부터 7만원으로 인상이 됐죠. 그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 후로 경유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. 경유값만 오른 게 아니고 다른 모든 게 올랐기 때문에 미리 7만원으로 미리 오른 게 지금 거의 효과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막 8만원 올려야 된다는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너무 모든 게 올랐죠. 그러다 보니까 이 7만원을 저는 정확히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요거 몇 개 안 되니까 6만원 해달라, 뭐 5만원 해달라 그러시면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. 저는 그냥 제가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, 영업용 지게차 목적이 뭡니까?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. 저도 나름대로 뭐 봉사활동하러 나온 게 아니고 새벽에 저는 3시 반, 4시에 사무실 도착하죠. 도착해서 모든 작업 준비를 마치고 있다가 잠깐 눈 좀 붙이다가 일을 나가고 하는데
열심히 살고 있습니다, 나름대로요. 그리고 이제 기름값이니 뭐 세차나 중고차값 다 올랐죠. 부속값도 오르고 모든 게 올라갔고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요금이 7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그걸 자꾸 깎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것은 일이 하기 싫어져요. 절대 저는 요금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. 깎아달라고는 하지 마세요, 정말. 제가 좀 요금을 진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싸게 해주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불친절해져요. 아주 불친절하고 불친절해져갖고 진짜 뭐 일도 조심해서 하고 싶지도 않은 막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. 그래서 요금은 제가 절대 양보 못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무엇이냐, 세 번째 뭐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양보 못하는 거는 약속을 했잖아요. 그럼 그 약속을 저는 지켜야 돼요. 만약에 오늘 12시에 약속을 해놨다 그러면은 제가 11시 반에 다른 데서 일이 들어와도 저는 그 일을 다른 사무실을 보내고 12시 일을 하러 가죠.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경우가 있어요. 물론 뭐 1시간 전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해주면은 저도 뭐 충분히 대처를 하고 뭐 다른 일을 가면 되는데 시간 다 돼갖고 시간을 진짜 1시에 예약을 해놓고선 1시 다 돼서 약속이 취소되거나 이래버리면은 정말 영업용지계차는 손해가 막심합니다. 다른 곳 일 갈 걸 못 가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진짜 손해가 많은데 그런 걸 갖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근데 미안하다고만 해도 좀 나는데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시켜 버리시는 분도 있어요.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밤 10시에 예약이 잡혀 있었어요. 마트에 무슨 장비를 실는 그런 일이었는데 10시 넘어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. 도착 10분 전인데 전화가 왔어요. 저는 이제 10시까지 집에도 못 가고 그 시간까지 집에도 못 가고 10시에 일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10분 전에 전화 와서 지게차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. 와, 너무너무 그냥 화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지게차로 다시 돌려서 사무실에 갖다 놓고 일부러 가봤어요, 그곳에. 가봤더니 글쎄 그 마트에 지게차가 있잖아요. 그 지게차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정말 그냥 화가 나더라고요. 그럼 뭐 화가 나봤자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? 거기서 성질 내봤자 뭐 사람을 치고받고 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. 그 야간 같은 건 특히 예약하게 되면은 예약했다 취소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열받아요.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. 한 6시쯤 물건이 온다 그러면 퇴근을 못 하잖아요. 보통 5시 반에도 퇴근하고 6시에도 퇴근하고 하는데 그래서 6시쯤 온다 그래서 퇴근도 못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제 출발을 하려 그러면은 전화가 옵니다. 뭐 1시간 늦춰졌다고. 차가 막혀서 1시간 늦춰졌다는데 뭐 어떡합니까? 그러면 다시 전화 준다고 전화하면 출발하라고 해서 만약 기다리고 있어요. 그러면은 7시가 돼서 전화가 안 오죠. 전화해보면은 뭐 전화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를 받아서 오늘 일 취소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이렇게 지게차와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또 아침 일찍 이제 예약이 잡혔잖아요. 아침 일찍 예약이 잡혀갖고 갔는데 화물차 하시는 분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. 그 근처에 와서 잠이 들어갖고 전화를 안 받아요. 일찍 6시에 맞춰놓고선 6시에 제가 도착해 있는데 화주분도 다 나와있고 그런데 이제 화물차분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죠.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.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은
그렇게 이제 잠이 들어갖고 한 시간 넘어서 이제 전화를 수십 통을 해서야 전화를 받고 깨어나서 이제 그때 허겁지겁 오시는 분도 있고 한 2, 30분 늦게 오시는 분도 있어요. 이제 6시에 예약했는데 가서 하물차가 없으면은 저는 불안해요. 그때 예약해놓으면은 미리 차들이 와있거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일단은 6시 정도 예약해놓으면은 일찍 나가요. 한 5시 반쯤 현장 도착해보면은 차들이 미리 와있는 경우가 많은데 6시가 돼도 안 오고 그러면은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. 그럼 여지없이 한 6시 20분, 30분 돼야 도착하죠. 그럼 뭐냐? 그 시간에 뭐 차가 막히겠습니까? 그건 아니죠. 늦잠을 주무셨거나 이제 이런 거죠. 그럼 약속을 또 못 지켜주잖아요. 그렇게. 그럼 저는 그 약속을 못 지켰을 때 화주분이 이제 지게차가 요금을 추가 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만약 30분에 기다리게 되면은 40분이 한 타임인데 30분 기다렸다가 일을 하게 되면은 추가 요금이 대부분 나오거든요. 두 타임 14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하주분은 억울하시죠. 사실은요. 그리고 지게차 보고 두 타임을 받냐 일을 한 타임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서 막 지게차한테만 뭐라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사실은 그게 그런 그 손해를 지게차만 손해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. 하다못해 그냥 진짜 14만원이라 그러면 미안하게 됐는데 지게차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되고 다른 그 시간이 늦게 만든 사람이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. 사실은요. 우리 영업용 지게차는 시간이 곧 돈인데 그거를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게차 하면서 자꾸 얼굴을 붉히게 되고 또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가는 것 같아요. 제 자체가. 어쨌든 제가 지게차, 영업용 지게차 하면서 안전과 지게차 요금과 그리고 약속 세 가지만큼은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. 지금도 이제 아직도 보면은 이제 현장 가면은 큰 현장은 물론 이제 안전이 잘 돼 있는데 조그만 곳에 가면은 지게차 발이에 막 올라타십니다. 거기 절대 타면 안 되는데 아 지게차 팔에 막 올라타는데 미칠 지경이에요. 그거 이제 타지 말라 그러면 또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이러거든요. 다 저는 이제 어떤 게 불안전하고 그런 게 다 보이거든요.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는 게 보이는데 그걸 설명을 해주면은 그거를 좀 믿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믿고 설명을 하면 또 이제 말이 많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말이 많다는 얘기 들어도 저는 안전만큼은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. 이제 세 가지 영업용 지게차는 요 세 가지만 잘 지켜나가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. 안전, 요금, 그리고 약속. 이 세 가지만 있어도 크게 무리될 게 없죠. 하여튼 영업용 지게차의 그 애로점이죠. 안전하지 못한 일 시키는 거, 안전 불감증, 그리고 요금 깎으려 그러는 거, 그리고 약속 안 지키는 거. 요거 세 가지는 영업용 지게차에는 3대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저는 요거 세 개가 잘 안 지켜지면은 굉장히 일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친절해집니다. 그러나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잘해주시는 분한테는 진짜 제가 정말 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. 그 영업용 지게차 세 가지 지켜야 될 거 요거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 이제 요거는 이제 안에다 못 집어넣을 것 같아요. 저 앞에 게 아직 못 들어가고 있죠. 안에다 집어넣는데 저거를 그 핸드팔레트를 못 끌고 들어가서 분해를 해서 사람들이 손으로 옮길 거예요. 그래서 요걸 맨 앞에 가까운 곳에 내려주면 저의 작업은 끝이죠. 자 저기다 이제 내려놓고 저는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요거 세 가지 안전 요금 그리고 약속 요거 꼭 좀 지켜주세요.
지게차가 굉장히 위험한 장비이기 때문에 일단 멘탈이 굉장히 단단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멘탈을 잘 잡으려면은 기분이 안 좋아진다는 일이라든가 뭐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. 자,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